그러나 나 김구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면서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면서 그리고 그 중국에서 꾸묵꾸묵 졌다가 내가 얘네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안 했네 이 자식아 어디서 자고 있어 이 자식아 중국까지 와가지고 이만 베이징이야 3시간을 떠들었어 3시간 그만 하나라도 3시간 뭐 알아듣고 다 했을 거냐 이랬어 똑같으셨어요 이거 이걸로 봤어 이 말이 이거 이 자식 이거 아니야 자각 깨가지고 니가 네네네 니가 아나운서야? 야 김PD 안 그래? 정신상태가 썩었어 정신상태가 썩 빠지라는 말이야 아 어우 그때 놀래면서 아, 진짜 그때 그렇게 많이 놀랬나요?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뭐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. 아니요 그거는 내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내가 그거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. 기억나시죠? 기억나시죠? 술이 많이 취하셨는데도 많이 기억나시는 거 보면 제 거 성격상 갑자기 그걸 본 게 아니고 계속 거슬렸던 거예요. 계속 깨만도 안 돼 안 깨고 거기서 들은 이야기로 오늘날에 김승수 씨가 있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거기서 잡버렸으면은 김성준은 없는 거예요. 거기서 깨어났기 때문에. 그냥 재우셨으면 아마 제가. 그래서 네. 다 쓰면. 네. 너는 이거 나오지도 못했어요. 지금 아마 놀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맥주캔을 던짐으로써 잠자는 김성준을 깨웠다. 깨워준 거죠. 진격의 김성준을. 그럼요, 그럼요. 진짜 예능 MC가 되고 싶은 그런 그 젊은 유망주들이 있으면 이경규 아카데미에서 1년만 고생하시면 정말 폭풍 성장합니다. 폭풍 성장합니다. 들었을 때. 폭풍 성장. 와, 진짜. 괴롭히고 목 조르고 막. 네. 새로운 세상에 보인다니까. 새로운 예능의 세계가 딱 보입니다. 아. 감정이 없는 것 같아. 딱 한다는 소리다. 아, 그날 밤에, 그날 밤에. 아, 못하겠어. 뭐야, 이거? 아, 그것도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기할 수 있었던 비법 같은 게 있습니까? 제가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는 아닙니다. 저 말고도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진행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. 방송적인 능력이나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뭐 잘할 수 있는 기술 뭐 이런 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하다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지기에는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을 안정되게 끌고 갈 수 있는 기본기가 되어주는 사람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약간 좀 성실함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12년 동안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충실하게 달라붙어서 하는 습관이 있고요.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이 몇 개 하고 계십니까? 지금 현재 이제 5개 하고 있습니다. 와. 자꾸 저를 보세요.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. 요즘 뭐 하지? 힐링하고 그래서 제가 캠프 하고 네,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기쁘지 아니한가도 하고 네,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그 개수 많이 하는 거에 욕심을 많이 좀 내서 프로그램이 하나 없어지면 굉장히 조바심 내고 또 하나 또 이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그런 그 조급함이 있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지금은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할 역할이 있는지. 그래서 그 나이가 좀 들면 네네. 아직까지 우리 방송계에는 없는 포맷인데요. 네네. 스포츠와 관련된 네네. 토크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스포츠 토크 프로그램. 네. 그러니까 우리의 스포츠는 너무 경직되어 있고 엄숙하고 승부에만 집착을 해서 네네. 스토리가 없는 거죠. 근데 그 다른 나라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스포츠를 보면 네. 스토리가 굉장히 풍성해요. 아 그렇죠. 예를 들어드리면 올해 류현진 투수가 네. 미국에서 굉장히 잘했잖아요. 네. 근데 류현진 투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처음 홈런을 맞은 상대 타자가 누구냐는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. 네. 그 사람이 누구냐면 LA 에인절스의
조시 해밀턴이라는 타자예요. 네.